야매주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사온 액세서리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남은 아이템 몇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주인공은 야매주부의 손자 재원군입니다. 할머니가 미국에서 약속을 했답니다. 유튜브에 나오게 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 시작해보겠습니다. 재원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오게 해줄게. 그때까지 눈 꼭 감고 기도해. 유튜브 스타 만들어 달라고. 아니야.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으이그, 저거 딱 어릴 땐 안 해, 나. 찬찬하면서 오늘 제가 여름 여행을 하면서 저에게 기쁨을 줬던 나한테 주는 선물. 식사들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저녁에 찍는 건 처음이라서 여러분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차는요, 치커리로 만든 차입니다. 이거 저희 며느리도 몰라요. 제가 뉴욕에서 마미탱이라는 분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헤이즐넛과 아몬드를 로스팅 해가지고서 치커리로 만든 차예요. 근데요, 맛은요, 헤이즐넛 그 향이 나면서 커피 맛이 나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카페인 프리, 산 프리라고 써있어요. 신맛도 안 나면서 깊은 구수한 맛이 나면서 이렇게 담가놓으면 놓을수록 점점 색이 진해져서 이거 하나 갖고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양의 차가 나오네요. 제가 이걸 오자마자 한 박스를 혼자서 다 먹었나 봐요. 오늘 보니까 이거 세 박스 제가 사왔는데 우리 며느리한테 이거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차예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애틀랜타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는데 못 봤대요. 이거는요, 미국의 홀푸드나 트로아조 같은. 또 발음이 틀리셨거든요. 트레이더 조스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팔 리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팝니다. 좀 비싸긴 해도 쿠팡에서 팔고 있더군요. 나중에 혹시 여행 가시게 되면은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커피는 좋아하시는데 카페인 때문에 못 마시는 분들 너무 좋네요. 아, 이제 뭐 여행도 우리나라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좋은 거는 대한민국에 다 있고 뭐 또 인터넷으로 뭐 직구해서 뭐 또 공구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것들은 다 전 세계 제품들을 다 쓰니까 사실 여행 가도 사올 게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의 삶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느낌으로 그냥 마트나 뭐 백화점이나 뭐 어떤 몰이나 이런 데를 가보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선뜻 이렇게 손에 저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내가 불혹의 나이가 됐나? 에이? 뭐라고요? 불혹의 나이시라고요? 불혹의 나이면 지금 40세라는 뜻인데 어머머, 연세보다 좀 노숙하시다. 불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미제 물건 좀 뒤로 밀어놓으시고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나는 7살에 뜻이 있었는데 7살에 그만뒀지. 31입 30살에 자립하였으며 42불혹 40살에 미혹되지 않게 되었다. 42불혹 이때 불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40대였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또 눈이 진짐, 이 밤만 되면 진짐해지고 나이 70엔 눈이 안 보이나? 계속 따가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 하나 이번에 알게 된 거 하나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드라이 아이를 위한 그러니까 건조증을 가지고 있는, 건조증이 아니더라도 안약을 수시로 넣어서 이 초미세먼지 같은 거를 씻어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한테 너무나 좋은 안약을 저희 아들이 추천해 줬어요. 저희 아들이 그 라섹이라는 걸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이후에 그런 후유증이죠. 건조증 같은 걸 너무 느껴서 눈이 늘 뻑뻑한 느낌이 있대요. 그런데 이런 한약, 저런 한약 다 써봐도 눈이 시원하지가 않았답니다. 근데 이 안약은 너무나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안약을 이렇게 많이 넣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녁 때쯤 되면 자꾸, 이것 역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약 10,000원 정도 하고요. 아이허브라는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찾아내는 거 보면 참 나도 똑똑하단 말이야.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이 사진 캡처하셔서 같은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할 겁니다. 저도 살짝 써봤는데요. 이거 완전 신세계입니다. 아, 이거 수입해다가 팔 걸 그랬나? 아, 나이 먹으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보이면은 되게 왜 이렇게 젊고 이쁘지가 않고 이렇게 칙칙해 보이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의 눈길을 타는 것으로, 그래서 그냥 이거를 했는데 이게 되게 가볍고 편해요. 이것도 제가 뉴욕에서 어느 샵에 들어갔는데, 와, 이태리 제품 파는 샵이었어요. 근데 되게 그냥 이렇게 끼니까 가볍고 좋아서 샀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진짜 이거는 제가 돈 주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샀어요. 이게 아, 팔찌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시계입니다. 아, 이 집 괜찮더라고요. 백화점의 한 샵에서 운영하는 집인데, 이게 이태리 제품만 같다 하는데 이름이 브링톤인가 그래요. 근데 시계 이름도 브링톤, 악세사리도 모두, 또 핸드백도 모두 전부 이 집 거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해야 되는, 제가 요거를 샀습니다. 너무 만족해요. 이거 산 건 진짜 만족해요. 요렇게 생겼어요, 색깔이. 그래서 내가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요거를 또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다르게 이렇게 멜 수도 있고, 목에다가, 목에 기침이 나온다 목에다 이렇게 멜 수도 있고, 중요한 거 요거, 요새 또 핸드백에다가도 이거를 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 색깔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보실래요? 여기 이게 다 어느 사이즈에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뚱뚱해져도 할 수 있고 말라도 할 수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탁 껴줘요. 여기다 탁 껴줘요. 그리고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 요거를 탁 요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 센스. 또 저에게 가끔 이렇게 액세서리를 선물하시는, 액세서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끼면은, 껴서 이렇게 하는. 이 메이커에 들어가니까 이게 오불이야? 오불이야? 그래서 아이고 그냥 나오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 그냥 오브러치는 내가 쓸 수 있지. 그러고는 가볍게 뭐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주워왔습니다. 이거는 가방에 뭐 꾸겨서 넣어도 전혀 모양이, 틀이 변하지 않는 그런 건데, 선물 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20대부터 저에게 의상을 해주시던 언니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드리 헵번 언니 저 어때요? 모자 하나 쓰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You're up in the sky, I'll carry you home. 저 참 싫어하거든요, 옷 입는 거. 근데 이거는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거 자수예요. 나 요거 자수인데 여기다 또 그림을 그렸어요. 요새 명품에 가니까 다 이런 그림 그리는 이런 것들이 컨셉인가 봐 요새. 근데 이거는 그 브링스톤이라는 그 회사, 아까 시계를 산
이 집에서 제가 봤는데 이 안에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가요. 그리고 제가 감동의 백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백이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데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이 집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게 시집올 적,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선물하고 그럴 적에 여기 백을 사갔다가 선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무거운 백이란 건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 백은 있는데 무거워도 꼭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장식도 없으면서 크게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또 저같이 가방 잘 열고 다녀요. 자크 안 열고. 이런 거는 자크를 안 열어도 되는 아주 너무 심플한 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백을 째려보고 있다가 내가 뭐 이 나이에도 비싼 백은 뭐하라, 난 맨날 헝겊백 들으면 돼, 편한 게 최고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딸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더니 엄마 저 백 이뻐? 저 백 이뻐?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있는 것 중에 저게 제일 이쁜 것 같아 엄마는. 엄마 보고 살아라면 이 집에서 나는 이 백을 사고 싶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사실 돈도 잘 못 벌거든요. 저보다 저는 돈 걔보다 잘 벌지만 이런 백을 턱 못 사겠는데 이 백을 탁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감동이더라고요. 뭐 나 그런 백 필요 없다 뭐 그러긴 했지만 진짜 엄마한테 이거를 선물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딸에게 여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오미연 약자로 이렇게 박아주네요.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박아서 우리 딸이 저에게 선물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 멋있지 않았나요?